안녕하세요. 제임 박스입니다. 이번은 이 알 수 없는 덩어리는 아니고요. 이 범고래 대 범고래는 저 하얀색의 님인가요? 아니요. 이 밑에 진짜 안 보이실 텐데 뭐 여기는 초점 어쨌든 여기는 눈이 따로 있고요. 이건 그냥 반점입니다. 이거를 착각하신 분들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여기 바깥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럼 범고래는 눈이 몸 바깥에 있는 거예요? 아예 뚝 떨어져서? 그게 아니고요. 어쨌든 이 백상아리는 엄청나게 센 이 보세요. 상어가 고래를 먹죠? 는 아니고요. 네. 상어가 고래는 못 먹습니다. 너무 그럼 고래가 상어를 먹어요? 네. 이게 무슨? 아 그러니까 범고래가 상어를 먹습니다. 백상아리는 너무 커서. 근데 그러고 보니까 범고래도 백상아리네요 지금. 오 그러네요.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했던 그 영상 있죠? 범고래 대 백상아리. 와 정말 신기해. 우연히 이게 겹쳐지다니. 2탄입니다. 와 2탄 시작합니다. 범고래 우악. 엄청 빠르다. 지난 영상에서 너에게 당한 이후로 나도 연습을 많이 해왔지. 범고래 네 녀석은 이제 끝이다. 이때 하지만 분 살짝 빌린가 싶은데 이때 분신술. 이야 왜 이리 받아. 이쪽 잘 나가. 이번에도 역시 승자는 범고래. 근데 한 마리는 죽었어요. 맞았어. 어차피 분신이었잖아. 그 어쨌든 범고래가 또 이겼습니다. 이 범고래는 무슨 뭐 고래 세계관은 무적 아닌가? 야 범고래는 사기템이에요. 네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. 점이 아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. 유재용입니다님. 안녕하세요. 어쨌든 범고래가 이겼습니다. 네네 구독과, 그런 걸로 알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해주시고요. 댓글로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그리고 댓글로